희진 선수가 네. 토끼를 닮았다 그래서 네네. 일명 희끼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희끼요. 네. 사실 그 희진 씨의 귀여운 외모 때문에 네. 정의원님께서 계속 들었던 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계속 웃고 있길래 제가 네. 화나는 생각, 화나는 생각. 네. 좀 나쁜 생각을 하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아, 왜냐면 타자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면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벌써 보세요. 아, 표정 보세요. 도끼를 품었네요. 네네. 자, 들어갔어요. 자, 터졌어요. 자, 터졌어요. 터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거 포크볼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 포크볼이에요, 아리랑이에요? 타장 섰다면 스윙이에요. 전현무 그렇죠. 전현무 씨가 섰으면 스윙입니다. 저는 저거 받아 올렸죠. 아니죠. 조금씩 급해요. 근데 아, 아유 좋았는데. 네, 좋습니다. 어. 끌고 나가는 것도 좋은데. 네네. 네. 자, 아, 요 피니시 동작이 그렇죠. 아쉬워요. 아, 점수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으세요. 어. 7, 8, 8, 9, 8. 좋습니다. 그러면 장성호 선수. 15시타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준비 자세가 좋았다는 목소리가 약간 느낌이 그 들었거든요. 유해진 씨 같지 않아요?